인천도시공사가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에 410억 원 출자를 추진하면서 사업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도시공사는 시의회 업무 보고에서 주민들의 재정착오와 보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송림초교 주변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해 41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나섰지만 주민들은 쫓겨날 처지라고 토로했습니다. 거기 사업에 빼갈 거 다, 이놈 저놈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나머지 남는 게 우리 주민들의 집과 땅을 보상가로 정한 건데 이분들은 분양을 못해요. 5,6천서부터 1억 미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일용 인천시의원은 도시공사 업무 보고에서 관련 대책을 물었습니다. 거기 그 송림초교에 이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이제 그 저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 네. 현금 청산자들과 분양 신청자들에게 전세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건설 주택, 건설 임대주택 등 다양한 우리 주택 구성을 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 의원은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차질도 우려했습니다. 반대하신 분들이 계속 그 지역에 점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사업에 큰 차질이 있게 되고 그런 끝까지 투쟁하고 계신 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평가가 나왔고요. 18% 이상의 그 면접가가 상승돼서 나와서 나름대로 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재개 과정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그 보상이 이룰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부동산 펀드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시공사의 출자금은 410억 원으로 부동산 펀드 총액 950억 원 중 43.16%를 차지합니다. 공사 측은 안정적 사업 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기대하지만 일각에선 사업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논란의 중심에선 이 동의안은 오는 30일 기획행정위에 상정됩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